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일러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일 전북 완주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봉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30개 교회가 초교파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해마다 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시작한 아주 뜻깊은 집회였습니다. 그날 저 혼자 다녀오려고 기차표를 끊었었는데 제가 막 집에서 출발하기 얼마 전에 전주에 계시는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이 그 완주에는 아주 유명한 고택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다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내려오셔서 하룻밤 거기서 주무시고 가시면 좋겠다. 그러셔서 그냥 갑자기 아내 표를 끊어가지고 우리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 전주 완주에 있는 그 고택을 다녀왔습니다. 그 아주 천재적인 디자이너시더라고요. 연세도 좀꽤 되셨는데 그곳에 40여 년 동안 그것을 가꾸고 또 건축하고 그랬는데요. 아, 정말 자연과 잘 어울려진 아름다운 정말 천재적인 그곳을 보고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집도 아름답고요. 빛, 물, 소리, 음악, 또 옛날 고택, 그리고 또 현대식 콘크리트 얼마나 잘 절묘하게 조화가 되었는지 감탄감탄하면서 이렇게 지냈고요. 저는 수백 년 전에 서당으로 썼던 건물을 옮겨다 지은 그 집에서 하룻밤 호사스럽게 잠을 자고 왔습니다. 그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고택에서 그 툇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연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고 어울렸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온 산에, 온 땅에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를 셀수 없는 생명의 충만함, 그리고 아름다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그냥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연히 수많은 생명들이 질서를 이루면서 생명 충만, 아름다움 충만한 세계를 이룬 것이 아니다. 우연이 될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삽니다. 유튜브를 켜거나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죄악과 전쟁과 죽음과 이런 것을 늘 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뭐 이런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죽음이 충만한 세상, 슬픔이 충만한 세상, 고통이 충만한 세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인가 보다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세상은 숨을 쉴수 없을 만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죽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 보니까 생명이 충만하더라고요.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세상을 이겼다면 사탄이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이 세상은 지금 살아남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게다 파괴되고 모든 게다 죽고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죽음이 세상을 삼키지 못한 까닭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이 우주 만물 속에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온 세상은 생명으로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악이 강해 보인다고, 여러분, 세상이 강해 보인다고 세상 편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항복하고 굴복하고 절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결국은 하나님 붙잡은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멸망하거나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나타난 현상은 압살롬이 강하고 다윗이 약합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 손 붙잡고 사는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는 압살롬은 승승장구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승리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살았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기 신앙 고백처럼 기도처럼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에게 패하여 도망갈 때 울면서 머리를 숙이고 맨발로 가면서 지었다고 하는 시편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 내 방패시요 내 영광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다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압살롬은 다 승리할 것처럼 이렇게 자만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왜 죽었는지 아세요?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 때문에 죽었어요. 머리털이 너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늘 자랑스럽고 그랬던 머리털이 너무 좋았는데 너스트하고 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나귀는 가고 머리는 대롱대롱 매달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것, 자기가 신뢰하던 것,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결국은 사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고,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편에 사는데도 쫓기는 때도 있고요, 어려운 때도 있고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낙심이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케 하실 것을 여러분 꼭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때로는 좁다.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무섭고 힘들 때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쉽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우리는 그게 생명인가 사망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넓으냐 좁으냐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이상이 판단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아서 압살롬에게 쫓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큰 산처럼 우리를 갈아막아서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그를 위기에 당할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의 편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다윗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압살롬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만 망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강한 악들은 다 망해서 생명의 삼킨 바 되어서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세상은 여전히 생명이 충만하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서 거대한 역사의 바퀴를 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면 전주 한번 다녀오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한번 조용히 밟아보시죠. 그리고 한번 보시죠. 온 땅에 얼마나 생명이 충만한가. 모든 것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음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은 생명으로 충만해요.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요. 질서로 충만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텔레비전을 보면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생명, 내 생명도 주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고 일어서고 찬송하고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유튜브를 보면 세상은 전쟁의 소식으로 충만합니다. 죽음이 팽배하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당장이라도 세상은 끝장날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흐르게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있습니다. 온 땅에 생명이 가득합니다. 온 땅의 자연은 다 아름답습니다. 숨 쉴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서 때때로 악의 편에 서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만, 좁은 길을 갈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손 붙잡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끝내 승리하는, 끝내 구원 얻는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 연속해서 설악산도 다녀오고 이제 완주도 다녀오고 이렇게 보니까 자연에 나가니까 생기가 이렇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생기가 제 삶에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중에도 여러분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기듯이 쫓기는 삶, 궁지에 몰린 삶, 절망하고 깜깜한 삶 사시는 분, 온 세상이 죽음으로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사신다면 하루 시간 나셔서 산에 한번 가보세요. 자연에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은 추함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위험해도 낙심할 것 없어요. 절망할 것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Thank you.